아, 염연이 오늘 특별히 두신 줄 알고 예, 네. 사직야구장에 조금 일찍 출근하셨다고요. 예, 다시 예. 학교에 또 학생들 연습하는데 또 갔다 왔어. 답다. 왔는데 원정 구단 버스가 없어가지고 너무 네, 놀라셨다고. 깜짝 놀랐네. NC 버스가 없어서. 네. 아마 오늘 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왜 아직 야구 안 해? 근데 딱 보니까 5시야. 네,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오늘은 6월 2일 오후 5시에 예, 중계를 하게 됩니다. 어, 롯데자이언츠와 NC 다이너스 어제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도 아, 어제 중계는 아,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보고 나서도 고구마를 먹고 뭔가 사이다 안 먹고 그냥 아유 그냥 자, 누워서 계속 아이고 이런 느낌? 참 지난주였죠 우리 그죠? 네. 뭐 8회 한번 우리 홈런 두 방 때리면서 아주 손쉽게 역전승 했던 야 그런 기분이 어제는 또 반대로 느껴지는 거죠. 너무 허무하게 이제 2점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뭐 특히 필승조가 올라와가지고 뭐 희생 플라이 두 개로 해서 또 결승점 내주는 상황이 되니까 아 허탈하더라고요. 네네. 네. 밀어내기로 한 점 더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제는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제 경기가 그저께 경기보다는 조회수가 잘 나왔다. 왜? 그저께는 일찌감치 이겨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쫄깃쫄깃하게 1대0으로 지다가 2대1로 역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8회까지 가가지고 8회에 3대2로 역전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점 더 추가로 주고 정말 허무하게 9회 딱 끝나고 정말 보기 싫은. 또 조금 예. 안타까운 게 이제 구승민 선수가 최근에 뭐 6경기 무실점을 했었는데 뭔가 이제 찾았구나, 뭐 찾는구나, 좀 자신감이 또 많이 생기겠구나 생각했는데 어제 경기에서 또 볼넷과 뭐 이렇게 좀 내용이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좀 또 어제 경기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게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손호영 선수, 이정훈 선수가 콜업이 됐고 노진혁, 신인우가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손호영 선수가 드디어 나옵니다. 5번 타자로. 참 부상당하기 전에 정말 알토란 같은 활약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내야에서 참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는데 지금 뭐 전준우 선수, 정훈 선수도 빠져있는 상황에서 손호영 선수가 하루라도 이렇게 빨리 올라와줬다는 거 아주 기분 좋은 일이고요. 뭐 부천 역면에서 플러스가 되겠지만 얼마나 또 부상당하기 전에 어떤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느냐,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도 참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손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수들은 지금 정훈 선수 멀티 홈런 쳤어요. 뭐 이렇게 해서 소식이 쭉 올라오다가 이제 콜업이 되는데 소리 소문 없이 오늘 5번 타자네?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만큼 김태형 감독이 손호영 선수는 특별하게 믿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예. 최근에 어떤 언론을 봤을 때 손호영 선수가 곧 뭐 이렇게 올라올 거다 이런 게 없었는데 그렇죠.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소리 소문 없이 지금 딱 올라왔거든요. 예, 예. 뭐 결국엔 퓨처스 리그에서 어떤 컨디션을 찾았다는 건데 네네. 1군 경기에서 팀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은 좀 해줘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예, 예. 한번 유심히 잘 지켜보면서 응원 잘 하면서 예, 좋은 경기 내용 보일 수 있도록 응원합시다. 자 그리고 이정훈 선수가 퓨처스 리그에서 정말 좋은 타격입니다. 3할 8푼 6리 15타점 OPS가 0.91로 와 1군에서는 2할 5푼 OPS가 0.762 이정훈 선수가 2군에서는 정말 더 이상 2군에 둘 수 없을 만큼 예, 이런 선수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과연 얼마만큼 해주느냐 그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정훈 선수의 어떤 타격 스타일을 보게 되면은 큰 요동 없이 컨택 능력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네네. 것 같은데 이제 이정훈 선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공격이 거의 90% 이상이 돼야 되는 선수 입장입니다. 툴 자체가 뭐 수비라든지 주루라든지 이런 게 뭔가 팀에 크게 막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타격 쪽에서 좀 더 확실한 모습이 아니라면은 사실 팀 자체 내에서 어떤 전력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공격 쪽에 말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왕에 올라온 거 공격 쪽에서 뭔가 좀 활로를 틀 수 있거나 아니면 뭘 해결해 줄 수 있거나 하는 그런 공격력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정훈 선수가 이제 6번의 위치에 있고 어제와 좀 닮은 점은 윤동인 선수가 못 나오는데 어제 윤동인 선수 못 나올 때 아무런 기사가 뜨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윤동인 선수가 뭐 하루 쉬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넘겨짚고 말았는데 오늘 기사가 떴습니다. 옆구리 통증으로 2경기 연속 선발 제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쨌든 뭐 정밀 검진은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네. 엔트리에서 빠지지 않은 거 않았다는 거는 어쨌든 하루 이틀 뭐 2, 3일 이렇게 쉬면 월요일까지 끼어서 쉬면은 괜찮다 하는 판단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네네. 그 트레이너진하고 뭐 스텝하고 회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큰 부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언론에서도 이렇게 접하듯이 뭐 옆구리 조그마한 부상이다 하니까 그 어떤 내용 자체를 우리는 좀 안도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예, 다음 주 또 주중부터 해서 윤동희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언론에 이제 비춰질 때는 뭔가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통증은 느끼는데 정확한 검진 결과는 나오질 않았는데 그렇죠. 아마도 이제 어제 가서 병원에서 이제 구체적인 검진 결과가 나오고 뭐 이상이 없다 하니까 그냥 옆구리 통증 그래서 오늘 하루 더 쉰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예.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라인업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뭔가 라인업이 좀 독특한 라인업이 된 게 이제 레이에스가 좌익수를 서고요. 예. 박승욱이 이제 평소에 물론 뭐 2루수 잘 봤습니다만 그렇죠. 2루수 서게 되고 이학주가 유격수에 나서게 되고 고승민이 이제 우익수로 가게 됩니다. 내야수로 롯데 입단한 고승민 선수인데 네. 사실 어떤 타격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외야 쪽으로 사실 시작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프로 생활을. 그렇죠. 근데 다시 이제 롯데의 어떤 올해 내야진을 봤을 때 고승민 선수의 어떤 내야와 외야를 번갈아가면서 수비진을 해주면은 예. 고승민 선수의 어떤 공격력도 생각해서 좋은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고승민 선수가 내야보다는 외야 쪽에 좀 포진하는 게 조금 안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게임하면서 고승민 선수의 어떤 내야 수비를 보게 되면은 네네. 뭐 화려한 플레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오, 예. 예, 뭔가 예. 좀 안정적인 수비가 예, 돼야 이루스는 되는데 진짜 안정적으로 예, 잘하는 예,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가다가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고 하니까 고승민 선수의 어떤 타격을 조금 더 살리려면 내야보다는 외야 쪽에 가는 게 정확하게 뭐 포지션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다 좋은데 전준우 선수도 돌아와야 되고 정훈 선수도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라인업을 짤 때가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그날 어떤 컨디션 최근에 뭐 한 3경기 5경기의 어떤 기록들 이런 것들을 스텝에서 잘 살펴보겠죠. 그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롯데 내에서 어떤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것도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오늘 박세용 투수 신민혁 투수인데 저는 뭐 신민혁이 잘하는 것보다 박세웅만 잘하면 뭔가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날이 아닌가. 박세웅 선수도 잘 던지는 날은 참 거의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예, 하거든요. 예. 조금 이제 기복은 있지만은 뭐 전 경기에서도 내용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뭐 절치부심하고 아마 나왔지 않느냐 생각이 든. 지금 뭐 롯데도 연패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토종 에이스로서 박세웅 선수가 이럴 때 좀 활약을 하면서 게임을 본인 스스로 좀 끌고 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본인이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피칭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좀 의아해하는 게 5월 22일 시즌 1위 팀 기아를 상대로 해서 27타자 맞아서 8이닝을 던졌습니다. 예, 단 1실점만 했어요. 그런 선수가 갑자기 대전에 가서 4와 3분의 2이닝에서 17점을 했단 말이에요. 한화와의 어떤 통산 기록들 네네. 프로 선수로서의 어떤 통상 기록들이 좋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생각을 하지 말면 되는데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날도 17점 할 때 상황을 보니까 전부 슬라이드를 맞아요. 예. 슬라이드를 예. 맞는데 이제 본인이 그날따라 뭐 포심 패스트 볼이 좋지 않다 하고 느낄 수도 있는데 너무 슬라이더만 맞고 있는데 슬라이더만 던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웠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하나와의 어떤 안 좋은 기록들을 좀 더 의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신민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3월 30일 그러니까 개막전이죠. 그때 이제 박세웅 투수와 맞붙었거든요. 예. 박세웅 투수는 NC 상대로 해서 썩 좋지 않았어요. 3과 3분의 1이닝 8실점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던 그리고 신민혁 선수는 3월 30일 나와서 승리투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롯데전에 4월 28일에 등판을 합니다. 3이닝 던졌어요. 3실점하면서 이제 조기에 강판이 됐는데 그러니까 조금 다른 모습 그리고 최근 5월 28일 기아전에서 13명의 타자 2이닝밖에 던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6실점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신민혁 선수는 사실 타자를 압도할 만한 어떤 스피드, 네네. 뭐 변화구를 가진 선수는 아니에요. 사실 이 타이밍을 뺏으면서 이닝을 끌고 가는 그런 투수인데 신민혁 선수도 아주 대표적인 게 초반에 점수를 좀 많이 뽑아주면은 오히려 더 여유를 가집니다. 네네. 넣었다 뺐다 뭐 살짝 맞아요. 스피드 줄이고 예. 이런 걸 잘하는 선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초반에 점수를 우리가 조금 내준다면은 빨리 좀 무너질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예, 황성빈과 박승우, 고승민, 레이에스, 손호영, 이종훈, 나승엽, 유강남, 이학주. 어제 분명 이번에 나섰던 박승우 선수가 윤동희만큼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도 2번으로 기용을 하네요. 그렇죠. 예. 뭐 타순을 짜다 보면은 그죠. 뭐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고 어떤 선수의 어떤 생각들 감독이 아 오늘 이 선수가 좀 뭔가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렇죠. 100% 기록만 보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연패 중이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든지 기필코 좀 연패를 끊고 이제 다음 주 주초 경기에 조금 기분 좋게 팀 분위기 좀 살려서 하는 예, 예. 그게 아마 제일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저께 이기고 이제 오늘 어제 지고 그러니까 오늘 지면 이제 연패에 빠지는 거고 이기면 이제 위닝 시리즈가 되는 건데 일단 지난 화수목 화사에게 이제 수입패를 당한 게 그렇죠. 못내 마음에 걸려서 반드시 오늘은 좀 승리로 해서 그러니까 5승 1패 했잖아요. 1승 5패 할 판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반드시 좀 이겨야 될 것 같고 예, 상대 신민혁도 좀 들쭉날쭉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타자들이 부술 수 있다라는 말씀. 박민우, 권희동, 박건우, 데이비슨, 손아섭, 김성우, 김영준, 김주원, 서호철. 김주원 선수 한 명 더 들어온 거 빼놓고는 어제랑 거의 비슷한 라인업을 또 NC는 들고 나왔습니다. 강인권 감독 입장에서는 어떤 라인업 자체가 크게 흔들림이 없어요. 네네. 그건 결국에 선수들을 믿는다 아니면 선수들이 이 선수들이 어떻게든 부상 관리를 잘해서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개인의 어떤 성적들을 보게 되면은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보다도 전체 팀의 어떤 팀워크라든지 팀이 경기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NC도 아주 좋은 입장은 아니에요. 조금 삐걱거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약점 삼아서 박세웅 선수가 경기 초반에 좀 실점을 줄이면서 좀 끌고 가주는 게 신민혁 선수를 좀 빨리 내리게 할 수 있는 공격력을 보일 수 있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뭐 이민석 선수가 5이닝 딱 막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불펜이 좀 가동이 되면서 필승조를 다 갈아 넣었는데 김원중 선수 빼놓고는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더 박세웅 선수가 물론 실점도 안 해야 되지만 좀 길게 던져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8이닝 던졌다가 갑자기 4와 3분의 2이닝 던지는 그럼 오늘은 8이닝 던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똑딱똑딱 퐁당퐁당이라면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예, 황성빈 선수 어제 썩 좋지는 않았고 특히나 2루에서 3루 뛸 때 이제 그 서철의 수비 하나의 비디오 판독 그런 것들이 황상민 선수의 전체적인 어떤 컨디션에 약간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거 하나로 뭐 인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황성빈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컨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하체를 좀 더 타석에 좀 박아두고 좀 배팅을 하고 이제 베이스러닝을 좀 하면서 그죠. 조금 중심 맞아야 타구가 좀 빨리 가니까 그러면서 좀 루상에 좀 많이 나가주는 게 예, 공격력에서는 좀 큰 도움이니까요. 예예. 예. 그걸 좀 생각해줬으면 하는 생각. 이제 내야를 흔들어도 처음으로 어제 도루 실패하곤 했는데 심지어 비디오 판독까지 갔단 말이에요. 오늘만큼은 좀 황성민 선수가 자, 내야를 좀 흔드는 모습을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롯데자이언츠 NC 다이노스 이제 주말 3연전 오늘 마지막 날 경기 반드시 좀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필승을 해야 될 경기죠. 예, 네. 예. 오늘 손흥민 선수 돌아왔고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길 바라면서 일단은 국민의 듣고 오겠습니다.